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동네 헬창들의 영원한 챔피언 제미 부엔디아의 등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미 어깨 운동 영상 이후 많은 분들이 제미의 등과 가슴 운동 루틴 리뷰를 요청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등 운동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과거 미스터 올림피아 5연패를 목표로 준비하던 제미의 시즌기 등 운동 영상인데요. 잭 에인슬리와 함께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랫풀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웜업 세트 이후 중량감 있게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어설프게 따라하면 그냥 반동 풀다운이 될 수 있는데 반동 혹은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최대 수축 지점까지 발을 당겨준 뒤 강제 네거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자세로 혼자서 최대 수축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량을 사용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정자세를 유지 가능한 최대 중량을 사용하시고 중상급자분들의 경우 지금과 같은 방식을 종종 사용함으로써 광배를 강하게 찢어주는 자극을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이두가 아니라 광배의 컨트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목은 해머 스트렝스 머신을 사용한 아이솔래터럴 사이드 풀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광배와 능형근에 강한 수축을 전달하는 것이 해당 동작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완 시 몸이 딸려 올라갈 정도로 광배를 늘려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확실히 현역 시절 제미 부엔디아는 몸뿐 아니라 표정에서 나오는 간지가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동네 헬창들의 워너비라고도 할 수 있죠. 세 번째 종목은 시리 케이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수축과 이완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진행해 주고 있는데요. 잭 에인슬리의 경우 배꼽 쪽으로 당겨주면서 광배 하부에 좀 더 강한 수축을, 제미의 경우 약간 누워주면서 명치 쪽으로 당겨주며 등 중상부에 더 강한 수축을 가져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리 로우도 당기는 위치와 궤도에 따라 메인 타겟풀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해당 종목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종목은 원암 덤벨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제미를 보시면 중간중간 과호흡 증상이 보이는데요. 절대 영상을 미리 한번 돌려봐서가 아니라 2-3분 안에 구토 증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트 중간중간 땀으로 손실되는 철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쇠목걸이를 입에 물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철분의 경우 혈관 건강 과 근육세포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동인들의 경우 충분한 양을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목걸이나 들고 따라하시면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구토 증상을 보이네요. 보통 운동 중 구토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식사 후 운동을 바로 진행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로 인한 구토 증상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고강도의 훈련으로 생기는 과호흡 증상으로 식은땀과 함께 두통이나 구토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제미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식후 운동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즌 준비 중이라 식사량도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간중간 과호흡 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제미의 시즌기 등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 충분한 동기부여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린 챔피언들 중 하나이지만 요즘 너무 출중한 피스크 선수들이 많아서 제미가 설령 복귀를 하더라도 챔피언 타이틀 탈환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간지 하나만큼은 제미 부엔디를 따라갈 선수는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미 부엔디아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제미 부엔디아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